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81페이지 고용인입니다. 고용인. 자, 고용인은 81페이지 메뉴에 보면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되어 있죠. 의 세 번째 줄에 두 가지 종류. 자, 고용인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고용인 사람인 자가 붙으면 직원이고요. 고용자, 놈자자가 붙으면 사장입니다. 고용자, 사장은 개업공인중개사 줄여서 개공 사장이고요. 고용인, 직원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을 소속공인중개사 줄여서 소공, 자격증 없이 취직한 사람을 중개보조원이라고 한다. 차이점은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할 수 있고, 첫 번째 주에 이야기했죠. 용어정의에서 중개 업무를 할 수 있고 보조할 수도 있다. 중개 보조원은 자격증 없고 중개 업무는 안 되고 보조만 할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용인의 고용관계,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인데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까지 해야 됩니다. 다만 소속공인중개사면 실무교육, 보조원이면 직무교육을 먼저 받도록 한 후 업무개시 전까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교육부터 받고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이 말은 자격증을 직접 제출하진 않습니다. 등록관청이 직접 시도의사에게 확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외국인을 직원으로 고용하려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외국인 스스로 제출해야 됩니다. 5번,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실무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수료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따라서 교육을 안 받으면 취직이 안 됩니다. 교육 안 받아도 처벌규정은 없죠. 사전교육이기 때문에. 양가로 2번, 고용관계 종료신고 두 번째 줄 10일 동그라미.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인데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사후 10일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81페이지 맨 밑에 위반시 제재인데 고용신고나 고용관계 종료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 고용인의 업무 범위는 앞에서 말씀드렸고 업무상 행위와 책임인데 양가로 1번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84페이지 양가로 2번 행정상 책임, 84페이지 양가로 3번 양벌규정, 형사책임 세 가지 책임이 있다. 즉 고용자, 직원이 잘못했을 때 사장에게 민사책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상 책임이 있고 세 번째 형사책임이 있는데 민사책임, 행정상책임은 무과실책임입니다. 형사책임은 과실 책임입니다. 뭐가 더 무거운 책임입니까? 무과실이 무거운 책임이죠. 직원 잘못하면 사장에게는 과실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해서 무과실 책임이 되겠습니다. 형사 책임은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직원이 잘못했을 경우 이 세 가지 책임을 잘못한 직원은 당연히 책임을 지고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지. 직원이 잘못했는데 잘못한 직원에게는 책임 없고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게 판례가 되겠습니다. 모든 행위가 아니라 82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직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 그래서 직원이 계약금 떼먹고 도망가면 사장이 한 걸로 보고 사장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자, 85페이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소속 공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다. 네, 고용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전자문서 안 됩니다. 고용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2번 보조원. 보조원의 경우에는 자격증 없죠? 따라서 보조원은 자격 확인 요청하지 않습니다. 소속 공개사 자격 확인 요청해야 됩니다. 3번 보조원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 X입니다. 실무교육은 소속 공개사, 보조원은 직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4번은 고용관계 종료된 날로부터 30일이 아니고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10일 이내에 30일 X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외국인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소속 공개사로 고용하는 경우 자격증 사본은 제출 안 합니다. 자격증은 직접 시 도지사에게 자격증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제출을 해야 되고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86페이지에 보니까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서 같은 서식이고요.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 인장등록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86페이지 오른쪽 맨 밑에 소속공개사 등록인장인 해가지고 여기에다 도장 찍어서 제출하면 그게 바로 소속공개사 인장등록이 되겠습니다. 인장등록은 개공, 소공만 하고 보조원은 인장등록하지 않죠? 자, 87페이지 업무의 범위입니다. 1번 업무 지역적 범위가 있고요. 2번 중개대상물 범위가 있습니다. 양가로 2번. 그 다음에 2번에 법인의 겸업 제한이 있는데 자, 1번 양가로 1번 업무 지역 범위입니다. 업무 지역 범위. 업무 지역 범위가 있는데 업무 지역 범위는 법인인 개업공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있고요. 부칙개공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자격증 없이 옛날 복덕방 하던 분들이 되겠죠. 법인 및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의 업무지역은 전국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했다면 전국 어디에 가서든지 개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칙개공의 경우에는 부칙개공은 원칙 시, 도 안에 있는 중개상물의 하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부칙개공의 경우 정보망에 가입하고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런 부칙개공이 업무지역 범위를 위반했을 때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의 범위입니다. 중개대상물 범위.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개업공개사의 종별에 따라 차이가 없습니다. 즉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모든 개업공개사가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기출문제 부칙개공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즉 부칙개공도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대해서도 중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제 시험에 잘 출제되는 게 법인의 겸업 제한입니다. 88페이지인데요. 이렇게 법인에게만
겸업을 제한하도록 하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이유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겠죠. 외국의 대형법인이 우리나라 진출해서 우리나라 개인중개업소와 무한 자유경쟁을 하면 우리나라 개인중개업소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인에게만 겸업을 제한하고 있고 개인은 겸업 제한이 없습니다. 양가로 1번입니다. 88페이지. 법인의 겸업 제한 별표하시고요. 시험에 출제될 확률 95% 이상입니다. 양가로 1번.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할 수 있습니다. 상업용 건축물이나 주택만 가능합니다. 공업용 건축물, 농업용 건축물 임대관리는 안 되고요. 또 임대업은 안 되고 임대관리 대행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9페이지 양가로 2번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업은 됩니다.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업은 되는데 개발업은 안 됩니다. 이 땅 사서 개발하면 돈 됩니다. 알려는 줘야 되지만 직접 개발업을 하는 건 안 됩니다. 개발업을 해야 사실은 돈이 되죠.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개발업인데 개발업은 안 된다. 양가로 3번.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X.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 X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입니다. 분양대행만 가능하고 분양업은 안 되고요. 또 상업용 건축물, 공업용 건축물 이렇게 하면 X죠.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 분양대행만 가능합니다. 택지 분양대행 가능하다 하면 X가 되겠습니다.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 분양대행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90페이지 양가로 5번입니다.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인데 그게 뭐냐면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용역 알선업은 할 수 있고 용역업은 안 됩니다. 도배 이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되고 도배 이사업체 소개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경공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 대행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공매 매수 신청대리 입찰대리 이거는 소위 부칙개공 자격증 없는 분들은 안 됩니다. 그리고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대리 입찰대리 하려면 지방법원장에게 매수 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 그 지도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개인개업공개사도 이 경공매 매수 신청대리 빼고 나머지는 모두 다 할 수 있고요. 부칙개공도. 딱 부칙개공 한 명만 이 경공매 매수신청대리 입찰대리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공매 매수신청대리 입찰대리 하려면 어느 정도 민사집행법이나 이런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개인, 옛날 복덕방 하던 부칙개공은 자격증도 없기 때문에 매수신청대리는 안 된다. 3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특수법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산림조합, 그 다음에 지역농협, 산업단지 관리기관 같은 특수법인은 그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만 할 수 있고 이렇게 우리 일반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여섯 가지를 특수법인은 할 수 없다. 자, 90페이지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개인개업공개사의 경우에는 특별히 겸업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91페이지 탑법에서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는다면 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다만 부칙개공 소위 중개인은 경공매 매수 신청대리는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소 겸용입니다. 겸업도 자유고 겸용도 자유입니다. 다만 법인의 사무소라면 6개 업무 외에 겸업할 수 없는
업무에다가 사용하면 안 되겠죠. 중개법인이 껌을 팔거나 담배를 팔거나 하면 안 되겠죠. 개인 중개업소는 껌 팔아도 되고 과자 팔아도 됩니다. 겸업, 겸용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 개업공개사는. 단 법인은 법인이 할 수 있는 6가지 업무만 겸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업무로만 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6번, 겸업하고 받는 보수입니다. 겸업 이거는 중개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중개보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겸업을 하고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어 있다면 돈을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중개보수 초과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91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기출문제입니다. 중개업과 겸업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 했는데 주택 상가 임대 관리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개발에 관한 상담 2번 가능하죠. 3번 토지 분양 대행 안 됩니다. 주택 상가 분양 대행 가능합니다. 4번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입니다. 공인중개사 대상이 아니고 개업 공인중개사 대상입니다. 5번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용역 알선업은 할 수 있는데 용역업은 안 됩니다. 도배이사업체 소개는 가능하고 도배이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안 됩니다. 자, 다음은 92페이지 중개사무소입니다. 93페이지 양가로 2번 사무소는 1등록 1사무소입니다. 등록 한 번밖에 안 되고요. 사무소 하나밖에 안 됩니다. 동그라미 1번. 다만 법인의 경우 회사의 경우 분사무소 둘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설치하면 안 됩니다. 뜻다방 설치하면 이중사무소와 처벌규정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 4번 요거는 참고로 보시고요. 최근에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적어놓은 거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94페이지 법인의 분사무소입니다. 분사무소. 분사무소 지사 지점을 우리는 분사무소라고 합니다. 지사 지점 개념을 분사무소라고 합니다. 분사무소는 법인만 둘 수 있고 개인은 분사무소 둘 수 없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는데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고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다만 특수법인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 없다. 등록관청,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합니다. 설치 신고를 하면 7일 이내에 신고 확인서를 교부해 줍니다. 신고 확인서를 교부받고 나면은 업무를 개시할 수 있고요. 신고 확인서를 교부해 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분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합니다. 분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분사무소 설치 사실을 통보합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3개가 있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 95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1, 2, 3번에 있네요. 1, 2, 3번에 1번 책임자 실무교육수료증입니다. 실무교육수료증 4번이 있어야 됩니다. 원본이 아니고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설정 증명서류 있어야 됩니다. 보정설정을 미리 해야 되죠. 분사무소는. 자,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사무소 사용권을 확보해야 되죠.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분사무소 설치에 필요한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96페이지에 보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 분사무소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재개 신고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에 합니다. 97페이지 오른쪽 메뉴에 처리 기간 7일, 여기 7일 적어놨죠? 칠판에 7일 동그라미 하시고요. 7일 이내에 신고 확인서를 교부해 줍니다. 98페이지에 보니까 신고 확인서가 있는데 이 신고 확인서는 맨 밑에 시장 군수구청장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9페이지입니다. 사무소 공동사용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다른 개업공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0페이지에 보면 사무소 공동사용 절차인데 위에서 네 번째 줄에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사용 승낙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의 사용 승낙서지 건물주 사용 승낙서 아닙니다. 자, 공동사무소 설치하려면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도 없습니다. 그러면 공동사무소를 어떻게 설치하냐? 옛날에는 합동사무소라고 불렀죠. 만약에 A, B, C, D가 있으면 A 사무소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B가 A 사무소로 이전하면 되고 이전 신고할 때 B는 A 개업공인회사 승낙서 있어야 됩니다. C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한 군데에서 모아가지고 한 군데에서 공동으로 사용해야 되지 사무소를 두 개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A가 사용하고 있는 장소에다가 신규 등록을 해도 공동사무소가 되는 것이고 또는 처음부터 두 명 이상이 신규 등록을 해도 공동사무소가 되는 것이지 따로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라는 법정 서식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공동으로 만약에 사용을 하려면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사무소가 칸막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동사무소 칸막이 A, B, C, D 이 사무소 칸막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칸막이 없죠. 만약에 칸막이가 있고 별도의 출입문이 있다면 요거는 공동사무소가 아니라 각자 독립된 사무소입니다. 그래서 칸막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공동으로 사용하느냐?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따라서 각각 독립성이 인정됩니다. 자격증도 따로따로 게시해야 되고 등록증도 따로따로 게시해야 되고 보정설정도 따로따로 인장 등록도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칸막이는 없다고는 했지만 사실상 칸막이 있는 것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A 개업공개사가 갑이라는 직원을 고용해가지고 갑이 을혜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면 갑하고 그를 고용한 A 개업공개사만 책임이 있는 거지 공동사무소의 대표자의 행위로 본다 하면 X입니다. 칸막이가 있는 별도의 사무실이나 마찬가지므로 각각 독립성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즉 월세 줄이려고 비용 줄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101페이지 사무소 이전입니다. 사무소 이전. 사무소 이전 절차가 되겠는데요. 사무소 이전. 사무소 이전 절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무소 이전하는 게 주민등록 옮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이사 가고 나서 전입신고하죠? 마찬가지로 사무소 이전. 사무소 이전인데요.
이전 신고입니다. 예를 들면 종로구에 있는 사무소를 부산의 해운대구로 이전을 한다면 옮기고 나서 사후에 이전 후에 사후입니다. 사전이 아니라 사후에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등록증 원본, 분사무소인 경우 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서 원본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운대의 사무소 사용권을 확보한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전 후 등록관청이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등록 관련 서류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요청받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지체 없이 송부하는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지체 없이 송부해야 되는 서류는 세 가지다. 송부해야 되는 서류는 첫 번째 등록대장, 그 다음에 두 번째 등록신청 서류, 그 다음에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됩니다. 전과 기록을 가지고 다니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처리해야 되는 기간은 10일 이내입니다. 10일 이내에 등록증을 재교부해 줍니다.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가 있고 관할구역 안에서 옮긴 경우가 있습니다.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면 등록증 재교부입니다. 등록증 재교부합니다. 관할구역 안에서 옮겼을 때에는 원칙이 등록증 재교부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관할구역 안에서 옮겼을 땐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 사무소 이전 신고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처리기간은 제가 10일이라고 잘못 적었네요. 7일입니다.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처리기간은 7일이 되겠습니다.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주민등록 우리 주소 옮기고 나면 이전 후 동주민센터에 재입신고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무소도 옮기고 나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자, 이게 103페이지까지 했고요. 104페이지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전 신고와 관련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이전을 한 때에는 사전 신고가 아니라 사후 신고입니다. 사후에 10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 맞습니다. 2번,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 사용할 인장 등록, 분사무소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3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하려는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해야 된다. 분사무소의 경우 등록증 첨부하는 게 아니라 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서를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4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이전 전 및 이전 후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맞습니다. 5번,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그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한다. 맞습니다. 자, 분사무소 이전을 보게 되면은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어디다 한다고요?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어디다 하냐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합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면 신고 확인서를 교부하겠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하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전 전 및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됩니다. 통보. 예를 들면 종로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 본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운대구에 분사무소가 있는데 이 해운대구에 있는 분사무소를 만약에 군포시로 이전을 했을 경우에 신고는 어디다가 신고한다고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이전 전 및 이전 후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분사무소 설치 사실을 통보합니다. 통보해준다. 자, 그 다음에 105페이지 분사무소 이전 신고 했을 때 처리기간 오른쪽 메뉴에 처리기간 7일입니다. 7일. 자, 그 다음에 105페이지 거기에 제출 서류 오른쪽 맨 오른쪽에 보면 중간에 수수료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법조문에는 수수료 내야 된다는 말이 없는데 여기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면 등록증 재교부해야 되죠. 그래서 재교부에 준하는 수수료는 내는데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법조문에는 수수료 내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105페이지까지 사무소 이전 신고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주에는 인장 등록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